KBS 한민족 중심 채널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동포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이어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겠습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시죠. 강의현 통신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이 몽골 한인회가 새해를 맞아서 몽골 한인 동포들을 위한 신년 할례식을 개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24년을 맞아 몽골 한인회가 새해 첫날 몽골 한인 동포들을 위한 신년 할례식을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한국 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본 2024년 몽골 한인의 신년 할례식에 자리를 같이한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은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몽골 한인회가 마련해 내놓은 맛있는 떡국을 함께 즐기며 새해 첫날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네. 몽골 한인회의 박호선 회장은 몽골 한인 동포 사회의 번영과 몽골 한인 동포 여러분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본 신년 할례식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새로 다가온 2024년 용띠해 한 해가 몽골 한인 동포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운이 더욱 크게 융성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탁구협회가 몽골 남녀탁구 국가대표팀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한탁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지원으로 최근 몽골 남녀탁구 국가대표팀을 한국으로 초청해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몽골팀 단장인 몽골탁구협회 바야르 마그나이 국제이사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대한탁구협회의 지원으로 몽골 탁구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전제하고 현재는 몽골 정부의 관심으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기력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시기에 대한탁구협회가 몽골 국가대표팀을 한국으로 초청해 합동훈련을 진행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합동훈련은 몽골 국가대표 선수와 유망주들이 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회장은 한국과의 훈련 협력 후 도쿄올림픽, 월드 테이블테니스 오픈 대회 그리고 아시아선수권 대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몽골 탁구 대표팀의 상승세가 매섭다고 평가하고 네. 이번 훈련 성과를 통해 내년에 있을 파리올림픽 예선전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반드시 획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몽골 울란바토르의 강의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